저희 대장인 농부의 경영 이념은요, 첫째, 땅에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제 양심한테 미안하지 않기인데요. 그리고 둘째는 저를 믿고 구매하시는 이제 소비자한테 미안하지 않기. 또 셋째는 자연에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논밭에 이제 논둑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뒹구는 농약병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수거해가지고 이제 수거함에 넣는 그러한 정도의 인격은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전문가 직책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 고민이더라고요. 요새는 전문가 너무 판을 치고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 한 10년을 넘게 해야 전문가라고 이제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직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기 뭐랄까 다른 먹거리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를 이제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은 저는 조선시대 이제 선비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엄격하고 또 이제 남들한테는 관용적인 그런 리더십을 이제 꿈꾸고 부지런히 이제 갈고 닦아서 그 인격을 이제 완수하는 것이 이제 꿈이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이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삶은 도전을 하고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기네스북을 만들어 보십시오. 노후에 인생 결산을 할 때, 아, 난 참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참 성공한 인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